병호생 말띠 55세죠. 호전을 하는 해운년입니다. 초반에 있어서까지는 뭐 구설도 쳤을 거고 항상 저는 사람을 조심해라는 말을 하는데 뒤에 따라 들어오는 운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운이 상승을 하는 초반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초반에 있어서 자중자애를 하고 가면 후반으로 가서는 분명히 나한테 동업을 하자거나 큰 문서들이 보입니다. 초반에 호전하시면서 한숨을 고르시고 문서가 보인다면 시작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금전은 투자를 하지 말고 동업은 금물입니다. 말띠들은 나만의 혼자만의 공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업은 금물이니 절대 동업은 하지 마시고 동업을 하다가 친구를 잃을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도 잃지 마시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혼자 독불로 가세요. 그래야 내가 조금씩 조금씩 지켜갈 수 있고 사업으로도 올해는 힘들겠지만 지금 다져놓으시면 내년 초반부터는 약간 빛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 금물이니 동업하지 마시고 서류 함부로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희생 42세 양띠죠. 양띠분들 참 힘들죠. 내가 봐도 살기 싫을 것 같아. 해도 안 돼. 뭐가 꺾여. 삼재보다 더 힘들어. 가지고 있던 것들 다 치고 바닥을 친다. 이건 삼재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만큼 죽을 만큼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해운년이 지금 올해 양띠 운세입니다. 작년부터 너무 힘들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눈물밖에 안 날 거고 가족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간에 가족 다툼수가 보이고 이별수도 보입니다. 또한 약간의 사고수도 보이고 금전의 손실도 보입니다. 문서를 많이 놔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이제 상반기에서는 조금 내가 무엇인가 자꾸 안 좋으려니까 나한테 사람도 꼬이고 뭘 하자고 자꾸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잡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키려고 해야 되지 더 늘리거나 또한 이걸 손 놓는다고 해서 다른 게 더 좋게 들어온다고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내 것을 지키고 간다면 내 금전의 손실이든 모든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 조심하시고 가족들 간에 다툼수, 시비수, 이별수, 간제수 거기에 조금 더 나간다면 사고수가 보이니 눈 감고 지나가세요. 그렇다면 내 거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